이해되니?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신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뇌는 책을 읽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장황하게 책을 읽어야 할 중요성을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부작용이나 생명 유지에 힘든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정신에는 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요지를 딱 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연결사예요. 자, 그 다음에 뭐 otherwise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다면 앞에서 A 했습니다. 그녀는 불구라는 장애를 딛고서 그렇게 고군분투한 결과 이뤄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누구 덕택에 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상황 좌절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우측은 likewise는 요거랑 비슷하고요. instead가 나오네요. instead. folder 1은 여기 나와 있고요. 첨가하는 거. instead 요거 좀 보세요. instead. 여러분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와서 정말 잘하고 싶다고 그죠? 무턱대고 의자 앉아서 8시간, 10시간 계속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대신에 차라리 1시간의 계획을 짜되 50분 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놓고 10분간을 휴식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학습한 내용을 그 다음에 볼 수 있게끔 아까 오답노트 어떻게 만드느냐고 했죠? 여러분 책에 나름대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의 책을 만듭니다. 왜? 수능만만 기본 어법의 책에다가 필기를 꾀알같이 열심히 해요. 틀린 거 설명도 들어요. 하지만 그걸 다시 보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한, 그죠? 과일이 주렁저렁 열렸지만 그걸 따서 먹지 않으면 그 과일은 떨어져서 그냥 썩어서 다시 거름으로는 쓰입니다. 하지만 거름으로 쓰일 준비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따서 물에 닦아서 칼로 껍질을 까서 먹었을 때 정말 제대로 그 과일의 효능을 다 발휘한 거죠. 똑같아요. 오답노트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서 틀린 거 질문을 했다가 알게 된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독해책엔 잘 없지만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에서는 추상적인 어휘가 중요하다. 요걸 하나 배웠으면 그거를 모의고사 또는 리딩마스터 독해할 때 요걸 배웠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만만 어법에서 실수했던 부분들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놓고요. 병렬이 투부정사가 두 개일 땐 뒤에 투는 생략해도 된다. 세 개일 때는 가급적 맞춘다. 이런 것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내가 뭐 다 해석을 쓰고 거기 있는 지문을 복사해서 붙이고 거기다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수학 하나 힌트 줄까? 너희들의 선배와 선생님이 이제 학습 전문 관련 글을 읽었을 때 알아낸 방법인데 오답 노트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오답 봉투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원래 고사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서 이런 봉투가 생겨요. 그죠? 이 봉투에다가 틀렸던 문제를 잘라서 거기다 쏙 집어넣어놨다가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 뒤에도 꺼내서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권해요. 약속을 정해놓는 거지? 스케줄을 내가 틀렸던 수학 문제는 반드시 일주일 후쯤에 풀어본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풀어서 뻔히 알겠으면 이제 빼낸다. 일주일 후에 풀었는데 아리까리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풀어본다. 그런 식으로 정해놔서 봉투를 오답 봉투. 자, 그런 방법.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요지가 많이 나와요. 물론 거꾸로 얘가 요지를 얘기하고 그지? 요지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을 주기도 하겠지만 열 중에 아홉 개는 이런 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게 전치사구로는 instead of A, B 또는 rather than A, B
요지 말할 때 잘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리딩 스킬입니다. 일주 됐어요? 됐니? 그럼 볼까요? 34번의 내용을 basking sharks라고 나오죠. 아, basking sharks 뭐 상어의 일종인가봐요. 상어들은 are the second large kind of shark. 두 번째로 가장 큰 종류의 상어래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In the summer, 여름철에는 they are easy to spot. 그것들은 알아내기가, 찾아내기가 쉬워요. spot이라는 건 정확한 장소를 찾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습니다. These huge, 이렇게 커다랗고 천천히 움직이는 slow moving North Atlantic fish. 아, 북대서양이겠죠? Atlantic이니까. 북대서양에 사는 이 어류는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산대요. Near the water's surface, 물 표면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But, 하지만 뒤집은 이유는 겨울철에, during the winter, 겨울철에는 basking sharks, 그 basking 상어들은 seem to disappear,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Where do they go?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Experts used to think죠, used to think, 과거에만 그랬던 거. 전문가들은 생각하곤 했었어요. That, 이하라고, the sharks, 그 상어들이 hibernate, 동면하다, 즉 겨울잠 자다, 겨울잠을 잔다고 생각하곤 했었어요. 여기서 또 이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 나옵니다. used to think라는 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만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니?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거 얘기할 때 used to 쓰는 겁니다. 특히 첫 문장에서 이거 쓸 때 잘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그 상어들이 겨울잠을 in deeper ocean waters, 아주 깊은 해수욕에서 잠을 잔다. during the winter, 겨울철 동안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보니까 a new study죠. 새로운 연구가, 과거엔 그랬는데 새로운 연구가 disproves that theory, 그 이론을 반박합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러던 것을 뒤집어서 however, but 역적으로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그 이론을 반박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애니, 그럼 매사추세츠 어딨니? researchers, 아 연구원들인데 tagged 25 basking sharks, 아 꼬리표를 달아놨나 봐요. 25마리의 basking 상어들을 near Cape Cod 근처에 매사추세츠에서 and 그리고 used satellite, 위성을 사용해서 to track, 추적을 했대요. the sharks movement, 그 상어들의 움직임을. 그리고 그 tags, 그 꼬리표들은 also sent information, 또한 정보도 보내줬어요. about water depth, 해수면 깊이와 and temperature, 온도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according to the results, 그 결과들에 따르면 basking sharks, basking 상어들은 don't hibernate, don't hibernate. 뭐 나와요? don't hibernate.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not A. 어디에서? deep in the ocean. 바닷속 깊은 곳에서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뭐 나와요? They swim, 그들은 수영하는 겁니다. Huge distances, 아주 엄청난 거리를 from the North Atlantic, 북대서양으로부터 to warmer tropical water, 더 따뜻한 열대 해수욕까지. 자, 여기를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겨울잠 자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아주 먼 거리를 따라서 더 따뜻한 열대 바다로 수영을 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글의 요지가 나왔니? 나왔죠? 네. 과거에 잘못 알고 있던 그 상어들이 겨울잠 자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주 멀리까지 수영을 해서 이주를 하는 거더라. 철새처럼 요거를 알려주는 글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이걸 디스코스 마커라고 해요. 디스코스 마커. 뭐야? 이게 마커지. 내가 필기를 하면서 이걸 너희들의 눈에 띄게 적어줄 수 있는 마커인 것처럼 하나의 단락에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때 과거에는 그랬지만 필자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본론을 들어간 거고 그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된 거예요. 밝혀주면서. 진실을 밝히면서. 디스코스 마커의 중요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굵직굵직한 그지? 흐름을 알려주는 거라. 대니?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답지? 아까 되게 여기 박수 없었니? 도쿄 선생님이 박지를 복사하시는 동안 그러면 특히 책을
셋을 나눠줄게요. 자, 혁재 어딨니? 뒤쪽으로 좀 넘겨주자. 경훈이. 경훈이, 너 졸려. 강은이, 신강은. 유민우, 민우. 강민석. 신승은. 윤채은. 최민석. 유민재. 전지민. 김준석. 네. 장준영. 숙제, 듣기 숙제 지금 안 받은 친구들, 왔는 친구들 누구지? 다음 시간까지 천이 같이 해오는 거야? 듣기는 6회까지. 오늘 3, 4회 틀린 거는 딕테이션 같이 해오는 거고요. 그 단어 제시어자들 요거 다섯 개부터 신승은 뭔가 김리원 뭔가 조경훈 제시 전지민 뭔가 최민석 뭔가 윤채은 뭔가 장혁재 제시 김준석 제시 유민재 제시 신강은 통과 유민호 통과 그리고 김민석 아 강민석 오케이 통과 네 잠깐만요 AJ 2회 정답 못 받은 친구들 빼고 가셔도 좋아요 잠깐 여기 지금은 차 타고 가야 되죠. 네. 응. 왜 낫게? 지금 제시 토요일에 토요일에 본다고 제시를? 왜? 아, 저 오늘 무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외우고 보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외워서 토요일에 보고 가는 게 더. 아니 여기 와 여기서 일단은 그냥 시험을 보고 그 중에 틀린 거를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봐. 그게 차라리 나 지나서 약속이 선생님도 많이 하지만 그게 또 안 지켜지고 그럼 그게 더 문제. 하는 게 나. 이외에 답시. 이외 답시. 잠깐만. 아 제시험지는 조리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반대편 주실 거예요. 듣기 숙제 냈니? 듣기 숙제 내거라.